안녕하세요. 헤이썸머입니다. 오늘은 바이레도 향수들과 닮은 향수들 리뷰하겠습니다. Byredo Blanche, Addict Blank to Bloom. 바이레도의 블랑시는 엔핀으로 빤 후 섬유 유연제를 한 듯한 깨끗한 셔츠에서 날 법한 프레시한 향입니다. 저도 소장 중이기도 하며 사계절 활용 가능하며 어느 상황에서나 무난하게 어울릴 법한 향이라 인기가 많은 향입니다. 최근 브랜드로부터 선물 받은 국내 브랜드 에이딕트의 블랑드 블룸은 초반 바이레도 특유의 스파이시한 쨍함이 빠진 향이며 바이레도 블랑시와 90% 이상 비슷하다 생각되었습니다. Byredo La Tulip and Other Stories Fleur de Mimosa. 바이레도의 라튤립은 서늘하고 매끌거리는 튤립꽃의 풍성권 같은 달콤함과 그리너리한 질감을 섬세하고 풍성하게 표현한 바이레도에서 인기 많은 꽃향입니다. 에나더 스토리즈의 플레르드 미모사는 라튤립을 좀 더 순하고 심플하게 만든 향이라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초반 바이레도 특유의 쨍함이 없고 튤립향의 달콤함이 사탕같이 느껴졌던 향이라 중고등학생 분들께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Byredo Velvet Haze Narciso Rodriguez Fleur Musk for her. 바이레도의 벨벳 헤이즈는 몽환적이며 플로럴한 머스크 향입니다. 전반적으로 서정적인 느낌의 포근한 머스크 향이 바이레도 특유의 시크한 분위기가 담겨진 향입니다. 나르시소 로드리게즈 플레르드 머스크는 뿌리자마자 벨벳 헤이즈가 연상되는 향이었습니다. 벨벳 헤이즈가 초반에 쨍하며 톡 쏘는 듯한 향이 호불호가 갈릴 법한 향이라면 플레르드 머스크는 누구나 호감을 느낄 법한 무난한 듯 여리한 듯 새초롬한 느낌의 플로럴 머스크 향입니다. Byredo Mojave Ghost Zara Twilight Morph 바이레도 모하비 고스트는 쌉쌀한 듯 달콤한 모과향이 매력적인 프루티한 샴푸를 한 듯한 느낌의 촉촉한 향입니다. 저도 소장 중이기도 하며 한여름에 써도 무방한 시원한 듯 촉촉한 달콤함이 매우 웨어러블한 향입니다. 자라의 트와일라인 모브는 초반에 수박가죽 같은 시원 촉촉한 달콤함이 샴푸를 한 듯한 느낌이 비슷한 향이나 훨씬 인공적이며 지속력이 짧은 향입니다. Byredo Sundays The Samsony Prism 바이레도 썬데이즈드는 달콤한 솜사탕 안에 싱그러운 포도사탕 향이 올라오는 유니크한 향입니다. 더샘의 써니 프리즘은 솜사탕 향에 녹아가고 있는 포도사탕 향이 썬데이즈드와 90% 이상 매우 비슷하게 느껴지는 향입니다. Byredo Gypsy Water, The Sam Vintage Water 바이레도 집시워터는 매우 중성적인 시크한 우디 바닐라 향입니다. 집시워터는 초반이 남자 스킨 냄새로 느껴지는 주니퍼 향이 있어 꼭 살에 뿌려보시고 구매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세련되며 고급스러운 달콤함이 무난하게 손이 많이 가는 향이라 20대 이상 남녀 공용 향수로 적극 추천드립니다. 더샘의 빈티지 워터는 집시워터보다 초반의 우디향이 진하고 바닐라가 인공적으로 느껴지는 향이며 집시워터보단 지속력이 좀 짧았습니다. 하지만 스쳐 지나가는 분들이 맞는다면 집시워터라 느껴질 만한 매우 닮은 향입니다. Byredo Rose of No Man's Land Zara No. 1A Rose Petal Drops 바이레도의 로즈 오브 노맨즈랜드는 소독약이 연상되는 스파이시하며 서늘한 장미향입니다. 잔향으로 갈수록 스파이시함이 톤다운되며 장미향이 부각되는 시크하고 세련된 촉촉한 장미향입니다. 자라의 로즈 페탈 드롭스는 뿌리자마자 바이레도의 로즈 오브 노맨즈랜드가 연상되는 향이나 신향이 심플하고 지속력도 짧았습니다. 바이레도의 유명 향수들과 닮은 향수들은 가격적인 측면에선 상당히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똑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던 향들이며 향의 결이 매우 비슷해 구분이 어려운 향들이라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보조향수로 활용하시거나 휴대용으로 레이어링 하시는 방법 적극 추천드립니다.